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네, 앵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볼게요. 예, 왜 안 갈까요? 예, 투자자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계십니까? 사고 싶지만 못 사는 종목도 있고요. 사고 계시는, 주식을 매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매수하고 있는 종목도 계실 것 같은데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지나면서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금 종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요거 보려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이, 그러니까 뭐 우한폐렴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의 리포트인 걸 보니 3월 전후였던 것 같아요. 2월과 3월 넘어가는 그 사이에 요 지금 그림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슈 이후에 주식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는 보고서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업주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반기에는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훼손된 쪽에서는 반등이 있었을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던 거 나왔고요. 훼손되지 않았던 곳에서는 꾸준하게 그 주가의 흐름을 찾아가는, 제자리도 빠르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간 종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CNBC에서 정리를 했던 것을 보고 한번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언택트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큰 승자로 보는 게 줌 회사입니다. 줌, 화상회의, 줌.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2분기에서만 올라간 것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점이 2분기에 한번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보니까 거의 4%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승자 이거 꾸준하게 상승하고 지금까지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다 포함해서 보면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종목을 보면은 언택트 소비를 위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급등한 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기억이 나기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눈에 띄는데요. 페이팔이 82%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여전히 눈에 띄는, 발목할 만한 지금 현재 급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가 디지털 소비를 위한, 온라인 소비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업이 급등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소피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카페24, 코리아센터 비교를 좀 많이, 그러니까 그때 상장했을 때 소피파이 보세요. 이 종목 보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가 유사한 사업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게 바로 이들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디지털의 쇼핑몰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종목들도 역시 움직이면서 모든 게 지금 디지털 온라인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쇼피파이가 무려 127% 한 분기 동안 오른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면서, 아, 디지털 소비를 위한 그런 밸류체인들이 많이 올랐구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가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스테이 앳홈, 집에 있어요, 나오지 마세요 라는 게 미국 쪽의 이야기였잖아요. 이것을 스테이 앳홈 관련주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룰루레몬을 봤습니다. 홈트라고 많이 아시나요? 홈트레이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집에서 운동하는 게 상당히 좀 많이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룰루레몬, 뷰티와 건강을 함께 잡아보겠다 해서 룰루레몬이라는 지금 요가복의 샤넬이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거의 65%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고 관리도 잘했다고 하는데 휴가 시즌만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요때 온라인 그 판매가 휴가 시즌만큼 엄청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청 비중이 아주 비교가 되진 않지만 나이키와 비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 위상이 빠르게 올라왔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사실
어떻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주식이 아니구나, 저 세상 주식이구나 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강세에 대해서는 사실 1000달러 넘어서 있는 상황 보이시죠? 106% 올랐습니다. 쇼피파이만큼 좀 오른 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전기차가 지금 너무 많이 팔리고 있다.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좀 더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트럭입니다. 참 테슬라는 트럭도 예쁘게 만드네요. 테슬라 세미라고 있는데요. 이 테슬라 세미가 지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화석연료를 통해서 가는 거 말고 전기차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지상 운송 어떤 그 툴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전기차 트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이게 테슬라로 움직이는 하나의 동력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뭐 S라든가 이런 종목 이런 어떤 제품의 플러스가 돼서 트럭까지도 주목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다 성장 스토리에 구체화되고 있는 무언가 제품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 오히려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흐름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요. 앞서서는 100% 오른 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100% 정도 올라서 엄청 올랐습니다. 분기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바로 여기에 있더군요. 클라우드가 붙은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인프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페스틀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 승자 앞서서 말씀드린 줌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와 대적될 수 있는 게 바로 페스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콘텐츠 관리 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무려 348%가 오르면서 지금 2분기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더하기 클라우드가 붙었으면 조금 더 흐름이 좀 더 세게 나왔던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윅스닷컴이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온라인 쪽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그러니까 쇼핑몰이 아닌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콘텐츠를 관리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상당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목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뭐 페스틀리, 트윌리오, 믹스, 뭐 쇼피파이 그리고 있지. 요거는요. 우리나라 아이디어스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메이드 쪽에 판매를 돕게 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사업자들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돕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막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뭐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막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추세적인 흐름이라고 보는 데 있어서 색다른 좀 시각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개인 수급과 직접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번까지 두 번의 직접 투자가 아주 활발해졌던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99년 HTS가 시작이 됐을 때 그 부분이거든요. 그때 직접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이때 주식시장에 하나의 큰 수급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때는 기술에 HTS라는 기술이 보급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과 자산 가격 급락이라는 부분에 기술의 진보가 합쳐지면서 수급의 변화를 가속화했다는 겁니다. 흐름은 바뀌고 있었는데 그 변화를 가속화시킨 하나의 계기가 되면서 이렇게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가 계속 좀 더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것이죠. 그리고 추세적인 흐름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급적인 흐름에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도 뭐 중요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핵심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아직도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전문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라는 사람들은 뭐 할 게 많아요. 채권으로 가기도 좋고 지금 현재 원자재 가기도 좋고 금사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뭐랄까 통화도 하기 좋고 그럼 개인 투자자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해서 주식 시장이 좀 이젠 좀 비싼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IPO 시장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PO 시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 이 점을 봤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우리는 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후에 대어들로 볼 수 있는 게 일단 빅히트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도 일단 상장 예비심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CJ헬스케어로 불렸던 SK이노엔 역시 주관사를 선정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그냥 제 뇌피셜로 지금 이제 넣어놓은 건데 허닥이라고 개그맨 허경환 씨가 운영하고 있는 허닥이라고 있는데 이 패턴은 약간 푸드나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도 굉장히 성공했던 기업인데 이 기업 역시 주관사를 선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온라인 플랫폼 여기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이오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는 뭐 부분 콘텐츠라는 기대감이 많은 부분 이런 게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좀 잘 잡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오주가 많이 좀 눈에 띄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미국으로 봤습니다. 미국 개인 투자자들 역시 IPO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이 풍부하구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자, 대거 성공한 종목 하나 생각나시죠? 수소 트럭차 니콜라가 상장하자마자 SK바이오팜만큼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면서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차세대 주자가 어디서 나올까? 도어대시 미국의 배달의 민족입니다. 지금 현재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을 대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스노우플레이크 눈꽃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기업 간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역시 또 대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미국에서는요 클라우드와 지금 현재 디지털을 합친 그런 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비슷하지 않으세요? 상반기에 우리나라나 그리고 미국에서 상당히 강했고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과 비슷한 종목을 IPO의 시장에서도 현재 뽑아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도주라는 얘기 아닐까요?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이 변화가 있을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수급의 변화가 있을 걸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 증시 수급의 변화 계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코로나 백신 상용화 여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바이오주 한 종목도 역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 27% 오른 리제론이라는 제약사 회사입니다. 요거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이 저는 더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화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백신 1차 지금 임상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린 장본인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반면에 오늘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피자헛 온라인 주문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경영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반기에 가장 핵심적인 거 기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기업 밸류가 올라가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라. 그리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는 좀 줄여라라는 얘기였는데 하반기 들어서자마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또 하나 수급적인 여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기존 전략의 수정 여부도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넘어가면서 기관 쪽의 리밸런싱, 그러니까 채권 40% 두고 그리고 주식 60% 두는 그런 부분에서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JP모건의 사에서 60대 40의 전략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이런 전략을 수정할 것인지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식시장이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동성을 지금 현재 변곡점의 정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아니면 더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흐름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거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도주의 이탈입니다. 주도주가 이탈되면 거의 대부분 보면요 차화정 시절부터 주식시장의 지수도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조정은 보일 수 있지만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해보자. 지금 주식시장에서나 IPO 시장에서나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추세적인 이탈이 나오는지 이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주도주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최근 들어서 지금 이 그 서상현 팀장이 SNS를 통해서 주식 투자가들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나온 그 찰리 멍거라는 그 주식 투자자의 얘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쉬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도주가 확실하신 분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시고요. 지금 봐서는 주도주가 뭔지 모르겠다. 훼손이 됐나 이탈이 됐나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쉬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가 하반기를 넘어서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투자자들은 어떤 주식을 사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면서 흐름을 좀 잡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